2020년 9월 23일 오늘 새벽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내게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들의 순종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갑 사람들의 구별된 생활, 즉 거룩을 강조했다기보다 그들의 순종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의하면 그 순종의 시작은 다름 아닌 경청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순종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우리는 참 말을 듣지 않아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말처럼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자세,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경청에는 관심과 존중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요청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경청에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순종의 시작인 경청의 첫 번째 요소, 관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으면 그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을 때에야 그의 말이 들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5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을 때 그때 들을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8째 해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표출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경청하자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말씀에 실천하는 행함, 산당을 폐하고 우상을 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위한 경청, 그것에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순종에 필요한 경청, 그 경청의 두 번째 요소는 존중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빗대어 이해하기 위해서
존중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모두 그 어떤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꼭 올려놓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지존자 하나님으로 당연히 인정받으셔야 할 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그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존재, 그런 존재의 말은 당연히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그 질책에 가까운 엘리야의 선포에 귀 기울여 봅시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인생의 우여곡절을 통과한 다윗을 통해 찬양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로 감동하여 찬양하게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분께로 가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예수가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경청해야 하고 경청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해야겠습니다. 바로 그때 요시아에게 임했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결단을 일으켜 행하게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집중해서 말씀을 경청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 계속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삶의 태도를 견지함으로 말씀을 알아듣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그렇게 예수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외침,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따를지니라, 그 선포가 오늘 아침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옵소서. 순종하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관심을 집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청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관심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 삶이 자연스럽게 계속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어나는 그 지혜의 근본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흠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에 증인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분열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마저 각자의 생각이 옳다며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팔아댑니다. 이럴 때일수록 겸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계속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각 분야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사랑하여 관심 가지고 존중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비가 이 나라, 이 민족 안에서 통용되게 하옵소서. 연동교회 신앙 공동체를 꼭 붙들어 주셔서 이 제한된 신앙생활 속에서 오히려 본질을 찾아가며 제한이 풀렸을 때 더욱 열심을 내며 회복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만이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